녹록 포장 대매우기입니다. 보통 이렇게 녹록 포장을 하면 양옆에 대매우기를 해주는 거예요. 처음에 탑하기 할 때. 그래서 흙을 대매우기 할 흙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둬야 돼. 이 작업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의 강점은 흙을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잘 놔뒀냐인데, 이런데 봐봐, 여기는 흙이 없잖아요. 날라야 돼, 날라다 메꿔야 돼. 이런데 보면은 흙이 없어. 날라다가 붙여놔야 돼. 흙량을 좀 뺐네. 딱 맞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지금 구간이 짧아요. 산타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예요. 한 200m도 안 돼 보이는데. 100m도 안 돼 보이는데. 아무튼 이거 작업하러 왔어요. 이거 한 반나절도 안 될 것 같은데, 다른 데도 있나? 이게 전체적인 일량을 한번 물어봐야 돼.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만 하고 끝날 줄 알고 이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갖고 저기도 해야 돼, 저기도 해야 돼, 그럼 짜증나거든요. 애초에 하루 할 일, 전체적인 일량을 물어봐야 돼. 아, 일단 사장님 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물어보고. 좀 전에 사장님 만났거든요. 역시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다.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아까도 말했듯이 구간이 좀 짧았죠? 와, 이제 얼었다. 좀만 더 있으면 완전히 얼겠는데. 대매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쉬워요. 사람이 여기 녹록길 위에 흙 올라온 거를 다 치워주기 때문에. 그리고 녹록 포장 양옆 모서리 이게 잘 깨지니까 웬만하면 저쪽에 박아지질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이쪽 양옆 테두리 그게 다 깨져 잘못 긁으면.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게 이 흙 상태 봐갖고 발로 다짐을 할지 바가지 그냥 눌러 만들지 해야 되는데, 이거는 다져도 될 것 같은데? 바퀴에 흙이 다 묻어져서 나와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흙 상태 잘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아직 아주 적당해요. 한 번만 밟아주면 되니까. 약간만 높여주면 돼, 약간. 진짜 약간만. 약간 회전이 약간 구배줘갖고. 자, 차가 올라다닐 수 있게 여기는 낮죠? 낮은 데는 최대한 몰아서 평탄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. 어쨌든 중요한 건 깔끔하게 보이게.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? 이렇게 반복이 계속. 모자른 데는 나르고, 많은 데는 퍼다가, 많은 데 거 퍼다가 모자른 데 나르고, 이게 딱. 자, 저런 식으로 사람이 밀어서 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. 테두리에 다 메꿔주시면 돼요. 모서리 조심하고. 근데 확실히 회전링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최소 10%에서 30% 정도 능률을 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일 빨리 능률을 빨리 낸다고, 회전링크 단다고 돈을 더 주냐 더 못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맞는 말이에요. 더 받기 힘들어.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. 얘기를 해야 돼. 경험상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또 없는데,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야 되나? 제 생각에는 그만큼 야리끼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야리끼리가 이제 일본어인데, 일이 그냥 끝나는 대로 집에 가는 거야. 그런 작업들이 많았어요. 일찍 끝났다고 뭐 반나절 하루 불렀는데 반나절 끝내서 뭐 그걸 반나절 값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, 뭐 그래는 안 돼요 여러분들. 뭐 하루 갈 데가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반나절이 끝나도 우리 하루 일당 받아야 돼. 뭔인지 아시죠? 뭐 세상이 제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. 아무튼 야리끼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야리끼리. 자, 저런 식으로 사람이 마주 정리를 해줍니다. 살짝 높여줘요. 전체적으로 한 3전, 5전? 그냥 느낌상으로 살짝 높인다는 생각으로 해야지, 좀 높인다는 생각으로 하면 너무 높아지더라고. 바가지로 대보고 여기랑 바가지 사이 간격을 봐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냥 쉬워요.
됐죠?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거의 80-90%는 장비가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10%는 그냥 사람이 그냥 길 위에 있는 거 빗자루질 하면 끝나요. 아, 흙이 없어갖고 이게 흙이 없으면은 힘들어. 흙만 가운 금방금방 가까운 데 있어도 금방 끝나거든요. 아, 여긴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왔는데 와, 완전 산골짜기. 여기 산골짜기. 야, 요게 다예요. 한 50m? 50m, 30m? 양옆에 대묘기 하는 겁니다. 뭐 대묘기 하고 올게요, 여러분들. 아, 여기 너무 춥네. 와, 개 추워. 날씨는 좋네요. 자, 여기 하고 올게요. 여기 하면은 자,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렇게 그냥 대충 마무리가 됐고요. 아, 여기 힘들어. 여기도 돌 그냥 대충 두 개 놨어요. 저기다 하나 더 눌렸더니 그냥 안 넣어도 된대요. 나중에 물이 빠지겠죠, 저쪽으로. 아,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. 표면 또 다 이렇게 눌러줘요. 아, 여기도 이렇게 메꿔서 다행히 흙은 모자르지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추워. 어우, 근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 좋습니다. 아, 날씨만 추웠어도. 어우, 바람도 엄청 불고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것 같아요. 이런 데 살면은 막상 살면 별로일 거야, 그죠? 기분은 좋네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 같아요.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저거 봐요, 여러분들. 역시 강원도다. 집에 가자. 자, 아무튼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결론을 안 내렸네. 결론은 능률이 빠른 만큼 일이 일찍 끝난다. 물론 안 그런 현장들도 있어요. 안 그런 현장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도 편하고 장비도 편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량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집에 빨리 일 빨리 끝내고 빨리 올 수 있다는 점. 전 그게 좋더라고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화물차를 구입한 뒤로부터 좀 이렇게 제 개인 생활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회전링크랑 화물차 그 조합이 저를 집에 빨리 오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남는데 이제 볼일 봐야 돼요. 저희는 볼일을 못 보면 쉬는 날 몰아서 봐야 돼. 근데 그 쉬는 날 몰아서 보게 되면 그게 결국엔 쉬는 게 아니게 됩니다. 그게 짜증나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시간이 남을 때 은행 업무라든지 뭐 꼭 가야 되는 그런 업무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봐야 돼. 또 그것도 갔다 와서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지금 좀 바쁩니다. 앞으로 이제 이렇게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서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